사라 캐리건은 잊어라. 나는 칼날 여왕.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이 피의 전투를 기다리고 있다. 살모사가 보니 무조건 긴장을 할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들은 적진을 들어올 테니까 도망갈 구멍이 없어. 그러니 헛수고하지 마라. 군단 숙종 장복의 대가야. 시충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 사거리가 짧다고 엿봤다간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서서히 숨통이 조여지는 녀석들을 생각하니 너무 독해.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 그동안 테라는 수많은 침략을 견뎌왔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 우린 화염차를 화염 기갑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했지. 화염 기갑병의 화력은 기대 이상. 귀찮은 저글링이나 광전사를 쓸어버리는 데 난성맞춤이지. 이건 1급 비밀인데 화염 기갑병은 생체 유닛이라 의료선 치료가 가능해. 기대해도 좋아. 땅거미 지뢰는 지상과 공중 공격이 가능한 효자 유닛이야. 땅에 박혀 공격하는 땅거미 지뢰는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하거든. 메인 타겟뿐 아니라 주위에 스플래시 데미지를 입히니까 말이야. 펑펑 터지는 지뢰 폭발전기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지. 자랑스러운 젤라가의 첫 번째 자손인 프로토스가 우주를 소나기에 넣을 날이 멀지 않았군. 프로토스는 저그와 테란의 장관 무기에 대항해 거대한 폭풍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지. 무기력한 공성전차의 모습이 참으로 재밌지 않나? 약삭빠른 적의 공격에 우리는 방어 능력을 더 개발해야 했어. 모순 핵은 연결체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도록 해주지. 하지만 모순 핵이 방어 능력만 있는 건 아니야. 전투 중에 언제든지 병력을 기지로 후퇴시킬 수 있어. 역시 나간 녀석들의 표정이다. 이번 전쟁의 승리를 위한 히든 카드는 바로 예언자야. 예언자는 1분간 적군의 시야를 공유해 펄서 방송 세 종족 통틀어 일꾼을 가장 빠르게 사냥하는 데 최적화된 일꾼 견제 스킬이거든. 이번 전쟁 기대해도 좋을 거야. 누가 지배할 것인가? 군단의 진작.